아, 쇼츠도 하나 찍었고. 음성 어떻게 잘 들리나 모르겠네. 네, 부채살이야, 부채살. 3단으로 놓고 본격적으로 먹어봅시다. 아, 이거 마이크 새로 샀는데 마이크 샀는데 어떻게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테라입니다. 테라 소고기 미국산 부채살인데 맥주도 좀 좋은 거 저한테는 좋은 거죠. 테라 한잔 시원하게 합시다. 탄다, 타. 저도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맥주, 테라 맥주에다 한잔 합시다. 젓가락 어디다 놨어? 미국산 부채살이에요. 소금 좀 살짝 뿌릴까? 소금 어디다 놨지? 아, 오늘 쉬는 날이에요. 솔트, 허브만 솔트. 아, 요거 소스 하나 추가해요. 오늘 띄웠습니다. 여기다 카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쉬는 날이어서 미국산 부채살 소고기에다가 한잔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특별히 테라 맥주 발포자 아니, 진짜 한잔 마시고. 아, 부채살. 허니만 솔트 뿌렸어. 맛있어. 오늘 안 했어요. 오늘 몇건안 했어. 오늘 쉬는 날, 쉬는 날. 와, 부채살 맛있다. 예삐님, 중키님, 그 다음에 지천님, 시비코인 만세님 어서오시고, 유은선님 어서오시고, 비켜준님 어서오세요. 필립스 불판이다. 향기하냐 집에 있었어요. 미국산 부채살 소고기 먹는데 필립스 불판 써야죠. 필립스 로고 잘 나오죠? 필립스에서 광고 들어왔으면 좋았어. 에어컨 안 켰어요. 발 앞에 선풍기 있어. 그리고 저 마이크도 샀어. 여기 스마트폰 마이크. 그리고 냉면 좀 먹겠습니다. 냉면. 냉면 한 그릇 받았어요.
아, 소고기에? 다음엔 그렇게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쉰 날도 있어야지. 쉰날 없이 살아요? 그, 가능해? 냉면 미리 하나만 딱 삶아놨어. 딱 좋네. 냉면 맛있다. 그 고기 먹는다 소주 빠지면 섭섭하죠. 느림마을에서 사온 느림마을 이거 2,000원인가 조금 비싸. 한 500원인가 비싸요. 몇 도짜리야? 16.9도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은 킵해주시고 이제 매주 수요일엔 술 한잔 배달 갑니다. 오 저녁 9시에 술 한잔 배달 갑니다. 정규 방송 편성 해가지고 할게요. 술 한잔 배달 갑니다. 수요일에는 술 마시는 날술 한잔 배달 갑니다. 10일. 16.9도. 좋네. 술 양쪽으로 딱 이렇게 해놓고. 아주 좋아. 아, 그 다음에 저번에 저거 뭐 했는데 기능이 작동을 안 했었죠. 다시 해드릴게요. 오빠 다치지 마, 나맘 아파. 오빠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저번에 투네이션 했었는데 컴퓨터 방송을 안 해가지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 방송 켰기 때문에 투네이션 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저기 어디야? 저기 스마트폰도 여기 고정시켜줄까? 아 오늘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고 딱 일주일 일하고 쉬어야지 쉬는 것도 되게 뭐라고 해야지 되게 즐겁고 되게 그 느낌이 틀려. 부평 오빠님 어서 오시고 어? 왜 열심히 하는데 왜? 그 배달 기사 안 했을 때는 맨날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렇게 뭐 감흥이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딱 하고 하니까는 감흥이 생기네요. 유림마을 요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도 맞지? 16점 짠. 하루 쉬었어요. 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했잖아요. 수요일부터 수목 금토 일 월화. 엄마가 부추 이거 절여줬는데 부추 절여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한입 먹어야 되겠다. 짠. 고기 먹고 먹어야 되겠다. 마이크 샀잖아, 스마트폰. 사이좀 높은 친구 또 하나 구워 먹읍시다. 너님이 엿다가 오래된 거 지난 거 올린다 그래도 그따가 올리잖아.
단돈 어떻게 1원이라도 벌까봐 그냥 영상 아까워가지고. 영상 돌려막는 거지. 여기서 여기다 안 올리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올리잖아. 거기는 어차피 뭐 되던가 말던가 신경 안 끄고 그냥 올리는 거. 그런 식으로 가려고. 지금 쇼츠가 잘 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판을 다 먹었네. 아우. 자, 100g 하면 얼마야? 100g 2,300원이네. 한 전당 이게 한 50g 되나 보다. 실시간 방송하는 게 홍보가 많이 안 됐어. 아, 머리 짧아졌다, 길어졌다. 맥주나 한잔 합시다. 오늘 테라 먹고. 이제 고정 방송으로, 예, 지금 쇼츠랑 뭐 후원도 받고 해가지고 한 70몇 달러 벌었어요. 지금 한 달 됐는데, 8만원, 75달러인가? 벌었어요. 일단. 구독은 깊이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주, 허브만 솔트에다가 찍어 먹으니까 맛있네. 라이브. 근데 시청자가 별로 없네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에는 술 한잔 배달합니다. 예, 술 한잔 배달합니다. 수요일 9시 정규방송 확장. 왜냐면 슈퍼채팅도 쏴주셨잖아. 김치 갖고 나가다가 미국산 소고기 부채 싸져서 김치를 뺐어요. 미국산 부채 쌀이라서 필립스 불판에 먹습니다. 라는 남자 오늘 플렉스 합니다. 하나 뒤집어야지. 미안해요. 내가 무슨 소고기를 잘 못 먹어봐가지고 미안합니다. 맛있네. 저 솔트 뿌려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네. 살살살 덜덜덜. 아이고 맛있어. 어이고. 아주 좋네. 배민 플러스 얘기를 하자면은 강제성이 거절 못하는 거 빼고는 뭐 출퇴근 시간은 뭐 언제 나와라 뭐 밥 먹을 때 보고해 그런 건 없어. 그냥 편하게 일단은 그 분량을 다 소화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페이스대로 편안하게 타라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쉬는 날만 얘기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뭐라고 해야지, 구속이 있으면서 자유로워. 아, 10초 뒤에? 방금 뭐 뒤집었지? 이거 먹었나?
작은 거 먹어볼까? 맛있다. 진짜 부들부들 야들야들 맛있나? 그래서 일단은 나한테 맞아. 거절 못하는 거 빼고는.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래도 책임감 느껴가지고 어쨌든 하루에도 몇 권이라도 하라고 하고. 하루에 10권씩은 이상씩 합니다. 이제 늘려야지. 저번에 주말인가 그 28권 한 게 최고였고 이제 30권 넘겨야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콜도 막 6회지 막 저기 막 중랑군대 저 구석탱이에다 보내가지고 돌아오는 거기에선 콜도 못 받고 그래갖고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 본의 아니게. 아, 지금 인원으로 그 물량 하루에 200건씩 그 물량을 무조건 소화를 해야 되는데 뭐 10명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뭐 20건씩만 해도 다 돼. 그리고 뭐 30, 40건씩 한 사람 거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그다가 뭐 출퇴근 강요도, 아, 출퇴근,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까지는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쉬는 날한 번만 얘기해주면 돼. 다 같이 다 한꺼번에 쉬어버리면 안 되니까 쉬는 날만 쉬는 날만 얘기하면 그냥 자기가 그날, 안 쉬는 날 그냥 타고 싶은 대로 거기에 눈치껏 타면 돼요. 근데 그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소화 물량이 그렇게 벅차지가 않고, 일반 대응은 무조건 빼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AI이라서 그냥 내가 눌러가지고 AI 타면 되니까는 일반 대응 일대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방송을 했었죠. 근데 지금 아프리카 방송은 안 하고 똑같은 유튜브인데 컴퓨터 버전이랑 스마트 버전으로 해요. 여기 그래가 스마트폰 마이크 산데 어떻게 마이크 소리 잘 들려?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소리 잘 들려요? 아프리카랑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신산업. 그래서 컴으로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 채팅창하고 컴퓨터 채팅창하고 두개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수요일 9시 술 한잔 배달 갑니다. 아, 잘 들려? 요거 샀거든. 이거 만 얼마 주고. 마이크 그전에는 마이크 없어가지고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잘안 들리는데 마이크 샀습니다. 잘 들려? 자, 술 한잔 배달 갑니다. 수요일 9시에는 정규 방송 요런 식으로 오늘처럼 소고기 그래도 테라 한 잔은 해주겠습니다. 소고기 테라 한 잔은 해주고 그 다음에 비정규 방송은 뭐 그때 엄마가 뭐 반찬을 뭐 제육볶음 해줬다던가 뭐 닭도리탕을 해줬던가 아니면은 그 고객의 주소를 잘못 적어가지고 저번처럼 뭐 이거 제육볶음 이런 거 생기면은 저거 할게요. 확실히 잘 들려? 아니 여기 스마트폰으로 들었을 때 코인은 성공한 사람 같아. 수요일 9시 술 한잔 배달합니다. 아 요거 끼고 해야 되는구나. 하이바 쓰고 해야지. 헬멧 쓰고 쉬는 날이니까. 아 그래도 깍 조여주고. 여러분들 정규방송 편성 됐습니다. 수요일엔 술이 부르네. 술술술. 수요일은 술을 마셔야죠. 수요일 날술 한잔 배달합니다. CBTV에 CB. 한잔하겠습니다. 10이라고 부르면 돼요, 10이. 앞으로 배달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성공해가지고, 코인도 사고, 코인 방송도 하고, 아니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거든, 미국 주식을 하던가, 아니면은, 거래소가 뭐두 군데 생겼잖아. 그래갖고 뭐 8시까지 한다면, 국내 주식도 뭐할 수도 있고.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부채살 맛있네. 딱 10초 딱 구워야 되네. 너무 바짝구우보다 뭐 웨던이 아니라 미디엄? 미디엄으로 구워야 되네.
주장님 어서 좀 배달은 되고 있다고 왜? 지금 몇 살인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거리 있고 그거 하고 싶은 얘기면 저한테 털어놓으세요. 부모님한테도 친구한테도 와이프한테도 털어지 뭐 남편한테도 털어지 못하는 거 절친한테도 털어지 못하는 거 나한테 시비한테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으면 그래도 마음은 좀 그래도 홀가분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뭐 직접적으로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오늘 쉬는 날이었어요.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저께까지 배달하고 오늘 쉬는 날. 아 면사리 사다가 육수는 그 냉면 육수가 있어 동치미 육수 인터넷에 팔어 인터넷에 판 거 같다가 해가지고 그냥 원 삶아가지고 육수 붓고 오이하고 당근은 엄마가 채 썰어서 줬어요. 냉면 13살이라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13살이면 중학 13살이면 초등학생인가? 나도 공부도 그러니까 아주 잘한 건 아닌데 어설프게 잘해서 좀 문제였죠. 근데 뭐 꿈이 의사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의대 정원도 많이 늘었는데 우리 때보다 의대 의사 선생님 되게 더 쉬워졌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 의사 선생님도 내가 고시원에서 총무 볼 때 거기 의사 선생님 레지던트 막 이런 분인데 와 의사 선생님도 막 잠적하고 막 연락 두절하고 막 그렇더라.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는 막 레지던트 뭐 이런 거 있잖아 인턴 이럴 때 엄청 힘든가 봐. 잠들 출퇴근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뭐 그런 거를 다 겪어야죠.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면 그런 거 다 겪어야죠. 그 직업군이 다 많이 있어요. 의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거 오토바이 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토바이 타는데 이번에 다쳤잖아요. 엎어져가지고 혼자 슬리퍼가 슬립이다 가지고 엎어져. 이런데도 그 감자탕 음식 그 넘어졌는데도 오토바이 넘어지고 나 이렇게 하고 왼쪽 발 오토바이 깔렸는데도 감자탕 그 음식 그 저기 안 엎어졌나 그거 먼저 떠오르더라. 내가 아픈 건 둘째치고 아프고 한데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달을 맞춰야 돼가지고 배달 먼저 맞췄습니다. 이렇게 까지고 부상 엎어지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당했는데도 배달부터 먼저 완료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약 발랐습니다. 배달 다 마치고 배달 한 건 하고 있었고 한 건은 잡혀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도 감자탕 그게 먼저 그게 어떻게 엎어졌나 그게 내 다친 거는 어떻게 뭐 내가 어떻게 하겠지만은 배달 그거 엎어지고 하면 더 골치 아프고 그래. 아니야 다행히 그래 포장이 그래도 요즘은 뭐 실링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뭐 뒤집어져도 크게 저기 국물 새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다고 좀 늦었지. 한참 늦었지. 한 30분 늦었지. 바로 배달은 한 30분 늦어요. 그분이 저거 싫어요 눌렀는지 수락률 배달 완료율 100% 고객 만족도만 97%에서 어저께 좀 열심히 했더니 1% 올라가지고 198점이다. 여러분들 배민커넥트 하는데 수락률이 100% 배달 완료율이 100%입니다. 자. 볼거리님 어서 오시고 거절 근데 뭐 거절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신 분 많은데 그거 맞아 맞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 와 유배지대 또 가라고 가기 싫은데 또 가라고 막 세 번은 연속으로 갔다고 빈차로 들어오고 한 시간 내내 그거 한 건밖에 못 해오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배달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는 배민 플러스 이거 들어야 돼. 안 들면은 뭐 어떻게 코일 자체가 없는데 오늘 쉬는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저께까지 하고 오늘 쉬는 날입니다. 앞으로 수요일날 쉬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사무실은 아직까지는 출퇴근 뭐 이렇게 눈치 보거나 뭐 일하면서 눈치 보거나 뭐 그런 건 없어. 그냥 내가 프리 거의 프리하게 하지. 그냥 책임감게 하면 된다. 쉬는 날만 얘기해 주면은 터치는 없었어요. 터치 받은 거 없습니다. 물론 막 권해져 멀리 가고 막 배달하는 거에, 근데 그거는 배민에서 AI로 주는 거니까는. 근데 우리 배달 사무실에 대한 불만은 아직까지 없어. 그냥 쉬는 날만 언제 쉬겠다 며칠 전에 얘기해 주면 돼서. 자, 배달하면서 왜 갖고 혼자 거의 저거잖아. 특수 고용 노동직이잖아. 프리랜서야, 프리. 개인 사업자야, 어떻게 보면. 경차로 배달하시는 분, 그 유튜브란 그런 걸로 봤어. 내 직접적으로는 내가 그 원리를 다 하기는 못했고, 경차로 이렇게 차로 이동, 저 하시는 분들 봤어요. 그분 또 두 분이서, 유튜브에 여성분 두 분이서 한 분은 운전하고, 왜냐면 차로 운전하면 주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은 운전만 하고, 한 분은 배달만 딱딱 해주고, 그 한 번은 운전만 하니까는 주차를 못 치잖아. 그래서 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이렇게 딱 그 배달 해야 됐죠. 막 그 장소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태워가지고 또 하고. 카메라 울 지진. 지진 아니고 여기 내가 흔들거려서 그래. 오늘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드시는 분들 음성 소리 괜찮죠? 이 마이크 샀습니다. 내가 2003년도인가 2000년대 초반에 부산에 있을 때 지진 한번 당해봤잖아. 그래가지고 와, 내 자취방에서 누워있는데 진짜 아니고 건물이 진짜 이렇게 흔들렸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한 10초? 10몇 초? 20초까지는 아니야. 15초 정도 됐을 텐데 와, 나 이렇게 죽나? 뭐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도망가야 그런 생각 안 하고 흔들리는 거 보는데 이렇게 뭐지? 무섭다기보다 이렇게 내가 마감이 되나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딱 멈췄는데, 그 뒤로 침대에서 잘 때 침대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가 뒤치덕거려가지고 흔들리잖아. 하고 침대에서 못 자. 계속 그거 있어가지고 장정동에서 했겠죠. 금정구 장정동 부대 나왔으니까. 거기하고 이마트 있었어. 이마트 두산동에 있었죠. TBC 그 옆에 그 호수공 호수 무슨 호수공 있고 오류배 타고 거기에,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거기 음주 축제도 있잖아. 아, 근데 대구 지하철 진짜 못하겠다. 대구 지하철 무슨 그거 화재 있었잖아, 사고 있었잖아. 그 뒤에 한데 막 싸느라고 대구 지하철은 진짜 못하겠어. 막 되게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막 싸늘해. 일다리 뭐 역사토론. 뭐 지금 비로 스마트폰은 5번, 컴퓨터는 13번, 뭐 20명 안팎으로 보는, 20명 안쪽으로 보는데 열심히 할게요. 역사토론 앞으로 수요일 날 많아졌어요. 그 아십 몇 년 전, 20년 전 얘기인데, 20년 전. 수요일 날 술 한 잔 배달 합니다. CBTV, 12. 이거 술 한 잔 하는 거, 이렇게 정규방송 이제 정착을 시켜야죠. 이렇게 정규방송 되는 거는 또 이게 또,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너는 대체 무슨 얘기 해달라고? 나 그런 거 못 봐요.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못 봐. 아, 전설의 고향보다도 뭐지? 토요 미스테리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나 못 봐. 유림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안 돼. 16.9도래요. 일반 소주보다 500원 비싸요.
나란 남자, 시비라는 남자. 아, 쇼츠 저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직도 구독자 수, 1000명이 됐으려나?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딱, 쇼츠 저게 15초짜리가 딱 내 스타일에 맞아. 실시간 술 먹고 뭐 원투데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건 또 누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엄마는 뭐 백반집을 뭐 프랜차이즈 내고 그래. 세진아 맛있다. 코인 분식 잘 됐으면은 코인 분식 프랜차이즈 사업했었는데 코인 분식 망해가지고 특색도 없고. 그러니까 코인 분식이라는 아이디어는 좋았고 저것까지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안일하게 했어야 되는 좀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어. 환영합시다. 좀 아직도 대백 있나? 대구백화점인가? 대구에는 그때 당시에 있었을 때 롯데백화점 뭐 신세계백화점 아니나 대백인가? 대구백화점 그 황토백화점 있었어. 그 기억이 나. 거기 가가지고 여자친구 졸업 선물 그 지갑인가 뭐 사줬는데. 아니겠어요? 거기서 와 모델분이 170대 모델분이 뭐 행사하고 있었는데 와 진짜 예쁘더라. 내가 막 그냥 거기 가야 되는데 막 위축되더라. 너무 후광이라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일반 연예인은 뭐 잘 본 거 아니죠? 모델 분인데 와 앞에서 뭐 행사하는 뭐 그런 분인데 와 너무 부담스럽더라. 앞에서 못 지나가고. 아 신세계로 바뀌었어요? 대백인가 보였어요. 역사 토너는 집어치우고 여러분들 고민거리 얘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나난 남자 일주일 동안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난 좀 억압이 있어야 돼. 구속하고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도 이렇게 뭐 근무 시간이 그런 거 터치 없고 저거 해가지고 다른 일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터치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쉬는 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어떤 근무 환경이라고 하면은 뭐 노 거절 거절 못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 나한테 내 입맛에 다 맞는데 일하면서 내가 싫은 것도 하는 거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더운데 집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도 그래도 오토 타면은 또 이렇게 타면은 이렇게 바람 느껴지고 하잖아. 그래갖고 괜찮아. 그 그늘이라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 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내가 다 이렇게 다 알아놨거든. 그래가지고 다 요런 거 타면은 괜찮아. 더운 것보다 갑자기 햇빛이 정면을 보면 그 눈부셔 그거 빼거나 괜찮습니다. 고기 좀 더 이거 하나 먹고 고기 좀 더 드릴게요. 딸배 한탕.
그러니까는 나도 뭐 저거 한 거 맞지? 맞지. 위반하고.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그래도 인지상정이랑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니까는 저거 하는 거 맞죠. 진짜 번호판 없고 진짜 막 인도 주행 막 하고 막 나도 인도 주행인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다음에 신호도 횡단보도에서 끌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유턴해서 가는 뭐 있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적정선 겪어봤죠. 방송할 때 번호판도 노출돼가지고 갖고 내가 실시간 방송 못하잖아. 배달하는 거 방송. 안경점에서 아니 나 지금 시력이 저거 난시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려울 건데. 사이비 헌터는 종편님이 그런 거 저번에 나 뭐 보이스터 카드 1번 2번 했다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등키님 같은 그런 분 만나면 그렇게 할 말 없지. 사이비 헌터가 문제가 아니야. 무슨 활동을 하던 간에 등키님 같은 분 만나면은 힘들지. 인생을 살다 보면 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는 솔직히 그러니까 나도 인정이 한데 딱 그렇게 어울리는지 딱 어울리는지 이렇게 딱딱 응? 이번에 뱀이 뷰마트 갔다 왔다 배달통 안 닦여가지고 이렇게 다 닫히지 않은 그 봉지 때문에 다치지 않았어. 그 앞에 그 뒤에 차가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4만원 막 벌금 맞았잖아. 난 굳이 그거 받더라도 일반 국가는 진짜 100명 중에 99명 정도 그냥 넘어가. 근데 한번 굳이 그거 마치 그 오토바이가 잘못한 것 같지. 가족이지. 뚜껑 배달통 뚜껑이 안 닿았지. 그냥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든. 굳이 그걸 신고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좀 그래요. 내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앞에 오토바이가 있어. 내 배달통이 닫혀지지가 않았어. 근데 크게 그게 뭐 이렇게 막 그 실은 물건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크게 위협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한데 너무 깐깐하게 딱 법대로 딱 했다 조금 그런 거는 있지. 좀 뭐라 그러지 저분이 진짜 왜 나도 귀찮아서 신고 안 하겠다. 진짜 그거 블랙박스까지 찾아가지고 신고한 얼마나 자기 그 시간 들인 거야. 그 정도면은 뭔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한테 무슨 악연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진짜 너무 진짜 원리 원칙을 딱 깐깐하게 하시는 거야. 진짜 그런 분은 진짜 좀 피곤한 성격이기도 해. 맞긴 한데 그렇게 하면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신고하고 싶지 않은 진짜 좀 신고는 안 하잖아. 신고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분도 뭔가 뭐 이유가 있겠지. 그분도 듣고 싶어. 대부분 웬만해서는 귀찮아가지고 그 블랙박스 뒤져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거 저 뭐지? 개빡쳐도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좀 이유도 들어봐야 돼. 근데 할 말 없죠. 어쨌든 뭐 그거 뚜껑 안 닫혔으니까. 응? 방송? 아,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75달러 벌었다가 한달 동안
5월 20일 또 수익 컨텐츠. 오늘 19인데 75달러 벌었다고. 왜 돈이 안 되냐? 돈이 왜안 되냐? 분명 내가, 응? 아, 고개나 구웁시다. 예, 미국산 부채살입니다. 한팩더 있어요. 100g에 2,300원이 아니고 300g에 7,000원. 이거 하나 더 먹읍시다. 응? 아, 맞아. 근데, 아, 그 신고했다고 뭐 떨어지나? 왜 그랬지? 조금, 그거는 조금, 그래. 그러니까, 좀, 법을 안 지킨 거 맞는데, 융통성 없고 그 사람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보여. 투니에이션도 11,000 싸졌잖아. 저것만 해도 어디야. 14,000원. 수술 때보다 한 10,000원 벌었네. 부채살 이번 건좀 두껍다. 내가. 아, 그래요? 불포인터? 여러분들,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은 킵해주시고. 그래야 적당히 먹고 있습니다. 아, 소리 좋네요. 소리 잘 들리나? 고기 구워지는 소리 잘 들려? 잘 들려? 소금입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 뭐, 35도 그런다는데, 좀 시원한 물 이렇게 잘 드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 여기다 구워야겠다. 식도 많아. 아, 저 떡사리를 가운데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여기가 맛있는 부위인데, 이게 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살코기 아니고 요뭐 이제 힘줄이라는 이게 맛있는데. 아, 요미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더 열심히 한 30건은 해야지 열심히 산다고 하지. 여기서 더 살, 지금은 그래도 5월달보다는 2, 3, 4, 5 그때 정신 못 차리고 그때보다는 나아졌어. 그때에 비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아지 절대적으로는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뭐 안주도 준비됐고 가위를 갖고 왔어요. 느림마을 요 일반 소주보다 더 비싸. 2,000원짜리야. 일반 소주 1,600원, 1,500원 하는데 이거 500원 정도 더 비싸요. 16.9도입니다. 아, 좀 독하네. 16도인데 뭐 저번에 킬러랑 KLTH 뭐 콜라보인 거야. 그거는 좀 깔끔했는데요. 맛있긴 맛있어. 아, 느린맛은 맛있긴 맛있습니다. 미국산 부채살 먹습니다. 맛있네. 소고기는 진리야. 미국산 부채살. 소고기도 소고기. 역시 소고기는 이제 부들부들 야들야들하네.
담대 힘들군. 컴퓨터 300에 응? 200엔 풀수 뭐 방송해? 방송하려고? 방송하려면 투자하세요. 그거 그거 일간 베스트 컴퓨터 그 분야 그거 쓰면은 거의 전문가들 많아가지고 밥 잘 옵니다. 제가 일반 패드 1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전문가들이 은근슬쩍 많아. 그거 딱 물어보면 돼요. 나도 맨 처음에 컴퓨터 사고 뭐 할 때 그거 물어보고 게임을 했는데 거기 그런 거 전문이에요. 아니 오늘 쉬는 날이어서 뭐 쉬는 지난주 2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일간 베스트 그 많이 갔었지. 지금은 바빠서 못 가고요. 가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하면 안 돼. 내가 정확하게 얘기한데 보는 거랑 거기에 동조하는 거랑 달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좌우균형. 아빠가 전라도죠. 근데 그런 뭐 홍어 뭐 노무현 대통령 코알라 노알라 이런 거 표현한 그런 건 아니지. 걸러 들으면 됩니다. 걸러 들으면. 한지은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달 열심히 할 거고요. 배달 열심히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고기를 구워 먹든 아니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괜찮은 안주에다가 술에다 해가지고 술 먹방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9시 외에 그 랜덤으로 방송할 때는 또 뭐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인생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세상 사례 얘기하고 편하게 할게. 브라이문이 어서 오시고요. 아 근데 지금은 잘 안 봐. 한때 많이 봤었죠. 한때 그 막 TV에서도 뭐 1배 뭐 할 때 뭔가 하고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뭐 그냥 내가 걸러 들으면 괜찮네 하고 봤죠. 그럼 아무 의미 없다고. 그 뭔 의미가 있는가? 많은 돈. 응? 컴퓨터 방송 의사가 도야님이 제 여친 형이 귀엽다고 했습니다. 나는 뭔 의미가 있냐. 그, 몽, 아, 그, 분류가 됐을까? 컴퓨터 뭐, 이렇게 뭐. 거기 찾아야 돼. 아니, 질문 남겨봐. 알아서 전문가들 뭐 답변 다 하죠. 술 담았지. 그거 하지 말라면 그것 때문에 요즘 너 때문에 그날 울고불고 하고 씨. 응? 술 먹고 집이건 이대로 그 너 내 방송 안 본다면 응? 너 진짜 준기 너 못됐어. 응? 짠. 뭘 미안해. 사람 울고불고 하게 만들어놓고 너 때문에 너가 구독 취소된다가지고 시청자가 계정 하나 파가지고 구독했다고 막 그러고 위로해줘 막 그랬어. 응? 대박 나기 전에 근데 뭐 나만 망하는 거 아니니? 덜 억울하지. 아, 붙었어, 맛있다.
부추 이렇게 해주는데 난 먹지를 못했네. 후원하고 단 이의잖아. 됐어. 근데 지적질 잘하긴 했어. 잘하긴 했어. 잘하긴 했어. 정수는 낙순자. 의사하자 뭐 은근 군덕. 맞아, 그렇게 두 점밖에 안 남았네요. 방송 얼마나 한 거야? 그래봤자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네. 아유. 아, 그래도 고기, 소고기 먹으니까는 기운이 난다. 역시 고기도 먹어주고 좀 그래야 돼. 에너지 보충을 해야 돼. 요즘 기러기 잘려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소고기 먹으니까 좀 나아지네. 생각은 있는데, 한지훈님 생각은 있는데요, 능력이 없잖아. 한지훈님 남자 여자야. 여성 시청자라고 하면은 나랑 결혼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아니면 본인 주변에 나 뭐 소개팅 시켜줄 거야? 맞선 자리 주선해줄 거야? 생각이 있는데 내 욕심이다. 아유, 또 선불 나는 또 질문 들었네. 의미 없는 질문이야. 나 결혼 생각 있지. 근데 내가 왜 시비 이렇게 뭐 저 멀쩡한 타지 멀쩡하고 이렇게 건장한데 왜 결혼 못해? 그래서 그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막 정색을 하면서, 아니 그렇다고 뭐, 아니 그건 아니잖아. 내가 소개시켜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냥 내가 인사치러서 그냥 왜 결혼 못했냐고 한 건데요. 그렇다고 나한테 왜 소개시켜줘? 이런 식으로 하고 싸움 나고. 부채살이라고. 미국산 소고기 부채살. 왜 정색을 하는데? 그리고 소개시켜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정색을 하고 왜 그렇게 발끈하고 왜, 나나 왜, 뭐라지? 인연 끊으려고 하고 막, 나는 인간 쓰레기 만들고. 한지은님 같은 분이 내 주변에 계셨어. 결혼이라 생각 있으니까, 결혼하고 싶다. 주변에 좋으신 분이서 소개시켜요. 한지은님한테 그랬어. 그럼 한지은님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는 거지. 이혼했겠지. 이혼했겠지.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보니? 82년 그때 42살이니 그걸 왜 물어보니? 소개시켜 줄 거야? 그것도 아닌데 왜 물어보니?
행복했을까? 불행했을 것 같아. 결혼해서 불행했을 것 같아. 내 성격에 그렇게 부딪히면 불행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디 주도권을 잡는 성격에서 불행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삐지는 게 많아가지고. 행복하죠. 꼭 결혼은 행복. 그냥 지금에 만족합니다. 자. 달고네. 불도 불판도 빼고. 그러니까 몇 살이냐고 왜 물어보냐고. 몇 살 아무 의미 없잖아. 고기 많이 먹어야죠. 다 먹었어요. 한근 먹었네. 소고기 부터. 어? 그게 한지님이 물어봤잖아. 한지님이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 아니야. 거의 안 먹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끈합니다. 몇 살이라고 몇 살 먹었잖아. 아무 대답이 없잖아. 응? 들어봤지만 그건 끝까지 어느 맛 알게 먹을 뿐이야. 킵해뒀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한 세 번째 받는다던 그냥 은근 슬쩍 괜찮다 하면 그때 하고 좋아요나 눌러줘. 용광형이 와서 지금 응? 형인데 나랑 나이 똑같다는 뭐 동안이라는 거야? 명은 그래 다 먹었어요. 아 다 먹진 않았구나. 또 있구나. 두 잔은 더 나오겠네. 물어보기만 하고 뭐 그 다음이 없잖아. 그런 식이야. 뭐 하냐 뭐. 의미 없다. 처음 써봤어. 두째 살. 한건 600g에 배불러. 한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그 다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물어본 거잖아. 그냥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의미 없다. 아 오늘 하루 고생 안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일하고 오늘 쉬는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 하는데 오늘 쉬었대요. 뭐 푹 잘 쉬셨기를 바랍니다. 예, 한재님 감사합니다. 예.
안 판다고? 포크는 포크는 하죠. 포크는. 진짜로 오토바이 타는 것보다 방송하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아, 목 감기. 목 감기 호흡수 먹어야지, 호흡수. 아니면, 코이대원인가? 목 감기 그거 있잖아. 아니면 병원 바로, 가정의학과 있잖아. 병원 바로 가야 돼요. 가서 주사를 맞던가. 진짜 방송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다 시청자분의 가격 각성하고 채팅 치는 걸 그거를 의미도 모르겠고 다 맞춰줘야 되고 회사 다니십시오. 몇십 대 무슨 회사 다니고 뭐 어떻게 다니는데 그냥 회사 다녀. 뭐 회사 다니는 뭐 뱀이나 쿠팡 뭐 이렇게 알바라고 해봤어요.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 이직 안 돼? 경력 살려가지고 뭐 이직이라는 그런 게 안 돼?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식품회사 노가리 깝니다고? 그냥 다니세요. 그냥 식품회사 노가 별로 안 힘들다는 거네. 그냥 다니세요 회사. 그냥 본인 회사가 있으면 회사 다니세요. 배달은 부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부업으로 접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회사 다세요. 여러분 이제 회사 다니죠. 그러니까 주말에 뭐 렌트를 하든 뭘 해가지고 경험해보고 하든 근데 진짜 비칩니다. 일단 사고 확률이 높아. 오토바이는 뭐 잘 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계속 운전을 한다는 게 그 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다니신 최대한 버티세요. 나가라고 할 때까지. 술 이제 막장입니다. 뭐 막장이라고 한 잔도 안 쳐가지고 막장 마시고요. 할게요. 아, 근데 진짜 방송 진짜 힘들다. 여러분 오늘 방송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변수가 있을 수 사람에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수요일에는 수요일 9시에는 술 한잔 배달합니다. 술 한잔 배달하겠습니다. 수요일 9시에는 술 한잔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이사이는 힘들지 말싸. 미국산 소고기 부채살이었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